전 사실상 무대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무대 is my life. 예술인이 되고 싶으시다고요? 예술 활동이 궁금하시다고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을 모아 모아 이야기 나누는 시간. 예술이 뭐라 고. 안녕하세요. 사회자 임지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랍의 Art and Life Balance입니다. 오늘은 예술과 생활 그리고 자신감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코미디언 한기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장코 빤빤한 장애인 코미디언 한기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신의 직업에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100점. 어떤 이유로 100점을 주셨어요? 뭐 이유가 필요 있나?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이어서 이렇게 도전을 했고, 물론 힘든 일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저는 사자성어 중에서 고진감래라는 이 사자성어를 좋아하거든요. 힘든 것 뒤에는 이 달달함이 찾아온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저는 제 직업에 이렇게 뭐 불만을 갖잖아요. 평상시에는 뭐 이렇게 경제적인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코로나 이전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 예술 활동으로 그 스탠드 코미디를 했거든요. 전 사실상 무대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무대 is my life. 네. 취미 활동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네. 취미 활동 어떤 게 있으세요? 사실 여기가 회화잖아요. 네네. 네, 회화잖아요. 저는 회화가 너무 좋은 게, 회화가 제 2의 고향이거든요. 네, 회화는 제가 20살 때 여기 회화로 연극 뮤지컬 보러 거의 대부분 월급을 다 여기다 썼거든요. 제일 많이 본 게 일주일에 한 10편? 일주일에 10편이요? 네. 그럼 하루에도 뭐 2편씩 이렇게 보셨던 거예요? 엄청난 취미생활이죠. 엄청난 덕후죠. 네, 솔직히 예술인으로 살면은 좀 경제활동이 다른 직업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잖아요. 혹시 코미디언 활동 말고 다른 경제활동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오후에 은평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지금 장애인들에 관련된 이동권 보장이라든지 아니면 탈시설 정책을 내세운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거기 안에서도 연극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제 활동 이런 게 사실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예술인들은 예술을 해야지 다른 일들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술을 더 집중적으로 더 할 수 있게끔 이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술인이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예술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든 갖춰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주변에 보면 예술인 분들이 정말 예술 활동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또 예술 활동하는 데 쓰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맞죠. 네, 맞아요. 그 점이 진짜 아쉬워요. 정말 예술 활동만으로도 넉넉한 수입이 보장되는 그런 날들이 빨리 오기를. 또 방송 출연도 이제 하셨잖아요. 그 출연료 하는 책정 있잖아요. 출연료 책정 그런 과정들이 좀 궁금해요. 거기서 일단 먼저 물어보시거든요. 출연료 책정이 이렇게 되는데 혹시 얼마 받으시는지 궁금하다고 이렇게 저한테 문자로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전
출연료를 얼마 주든지 상관없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공연을 하면서 이렇게 더 매스컴에 타가지고 예, 하는 게 예, 어떻게 보면 출연료를 높인다고 하고 예. 유명도를 이제 높이는 게 출연료를 높이는 방법. 또 유명도를 높이려면 또 많은 작품과 활동을 해야겠네요. 네네, 그렇죠. 그럼 앞으로 코미디언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또 김영님만의 꿀팁을 주시자면 네. 스탠드 코미디를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일기를 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일과를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 난 오늘 얘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 이거를 스탠드 코미디로 풀 수가 있거든. 그리고 유튜브에서 그 짤로 나오는 그 외국인 스탠드 코미디 영상을 봐라. 예, 이런 말들을 해주고 싶어요. 예. 영상과 일기를 예, 또 소재로 예, 삼으시면 예. 또 좋은 아이디어가 예, 좋은 시너지가 예, 될 수 있다. 아, 좋은 꿀팁 감사합니다. 김영님이 해주신 말씀이 또 예술 준비생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술인을 꿈꾸는 여러분을 위해 예술이 뭐라고는 계속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